자,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ST 에스코리아 최진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저희가 엄격하게 90초를 지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함께하실 종목 만나보시죠. 먼저 김시은 팀장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스템 임플란트를 시작으로 해서 미코바이오메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모비스, 위지트 총 5가지 종목 들고 오셨고요. 최진욱 팀장의 픽은 NPC, 구형테크, 에코프로비엠,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현대공업까지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10가지 종목 잘 확인하셨죠? 그럼 김시은 팀장의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보험이라든지 배임 횡령 같은 다양한 악재가 나타나면서 주가의 조정을 크게 받았었는데 이를 거의 해소를 하고 다시 실적 베이스로 추세적인 상승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31%, 영업이익은 64%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력 제품인 임플란트를 기반으로 해외 중심 판매가 주력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상위 5개 업체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매출 기반으로 봤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가 세계 4위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속 성장 중에 있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 중에 있었다면 이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점유율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고 이집트에서도 파이를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치과 의료 장비를 이제 5년 동안 이집트 정부에 납품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량은 최소 1,500대 수준입니다. 일단 금액적인 면으로 봤을 때 수백만 원 수준이다 보니까 그리 금액적인 면은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집트라든지 관련해서 신흥국에 대한 시장 성장세가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실적 베이스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최진혁 팀장의 종목인데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NPC,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에서 나오는 이 배터리로 다시 또 재활용을 한다는 그 이슈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환경부가 지금 이 배터리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나서 여기 폐기물 규제에서 좀 제외를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탄소중립 이행에서 좀 걸림돌이 될 만한 이런 규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NPC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글로비스하고 지금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운송용기 특허를 지금 공동 출범을 하면서 지금 배터리 관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NPC 같은 경우에 특허에서 지금 이미 기존 배터리보다 3배 이상의 지금 운송 효율성이 지금 증가를 한 상황이고 지금 국내 최초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전용 플랫폼으로서 지금 역할에 따른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대 현대차와 기아에 따라서 주요 매출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신사업 출범 또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폐배터리 이 신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소식이 있는 상황인데 그에 있어 가지고 현대 글로비스하고 NPC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에 대한 지금 성능 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캐파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요 매출처인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에 대해서 큰 수혜가 예상되는 게 현재로서는 NPC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NPC 폐배터리 규제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기대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미코 바이오메드인데요. 원숭이 두창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WHO에서 세계에서 7번째로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다. 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휴가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뭐 해외 출입국들이 굉장히 자유롭다 보니까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코로나와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확산이 됐을 때 처음에는 뭐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 알코올 같은 필수 소비재가 먼저 움직였다면 그 다음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움직였습니다. 엔데믹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는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고 실적 베이스가 되고 있는 진단키트가 주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그리 돈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확산세가 그리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와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당장 매출적인 부분에서 볼 수가 있겠는 진단키트에서 관심 있게 선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유일의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지난해 1월에 유전자 검사 특허를 등록했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끊임없이 관심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진욱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인데요. 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구형테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구형테크 같은 경우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지금 굉장히 캐파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주가는 오히려 지금 실적치를 따라가고 있는 베이스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주가 지금 좀처럼 부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중국이나 그리고 미국 소재 이 자동차 부품에서 제조 업체를 지금 주요 연결 종속 회사로 현재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엔 지금 천여종에 대한 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대자동차와 그리고 기아 이 부분에 있어서 협력 업체로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방 자동차 산업이 현재 단기적으로 좀 부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주요 시장에서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 경기 부양 정책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금리 인상 이 부분이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금 정점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실적치를 따라가는 주가 베이스가 맞춰져 있는 이런 기술주들이 부각이 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이제 현대, 기아 그리고 협력 업체 부각이 지금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대자동차나 지금 국내에서 지금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국내 투자 계획을 지금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23년에 국내 첫 번째 전기차 전용 이 공장을 착공을 하고 25년까지 새 공장을 지금 완공을 한 뒤에 지금 기존 노후 생산 라인들을 다시 단계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구형테크로 현재 보여집니다. 네. 와,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구형테크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준비하셨는데요. 김시은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계속적으로 방산 관련 종목군들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자보다는 국가 중심으로 상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전 세계에서 국방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그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한국 수출 무기 규모만 하더라도 170% 넘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 그에 따라서 수출적인 부분에서 크게 기대가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폴란드 관련해서도 25조 원에서 30조 원 수준의 방산 수출 계약 관련 이벤트가 부각되면서 방산주들의 추가적인 기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차부터 해서 전투기 관련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난 12월부터 수주 잭팟이 터지게 되면서 그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든지 관련 기타 국가들도 봤을 때 수요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주항공과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화그룹 방산 계열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회사 하나 디펜스와 하나 등 방산 부분이 통합적으로 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시너지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한번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주부터 기관에 꾸준한 매수세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에코프로 BM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잡아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뭐 양극재 소재 분야에서는 뭐 세계 2위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주요 제품 같은 경우는 리튬이라고 2차 전지 양극화 물질과 그리고 전구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미 월에는 6,400톤 이상의 지금 양극 소재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에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신증설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증설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월에 6,400톤 이상의 이 생산 능력을 캐파치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생산 능력 자체를 올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충분히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대장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지금 뭐 글로벌 NCA에서 지금 양극재 소재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세계 2위 기업이고 지금 기술력 강화나 그리고 고객 다변화로 통해가지고 시장 지배력 또한 꾸준하게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큰 폭으로 올해 좀 외형이 성장을 했고 또한 수익성 또한 상승을 했습니다. 일전 지금 5천 공장 화재에서도 지금 전기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삼성 SDI 쪽의 원통형 배터리 지금 생산이 증가가 꾸준히 되면서 지금 그에 따른 NCA의 지금 공급 확대와 그리고 CAM의 6 이 부분에 대한 라인의 풀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생산 능력치는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에 이어서 2차 전지 양극재 기업까지 들고 오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 0.2%가량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그 상승폭 지속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는 0.55%가량 조금 더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출발했고 현재 구간 상승폭 더 키워내면서 0.7%가량 상승한 2700포인트선 넘어선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0.25%가량 밀리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양지수는 지금 현재 구간 상승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유가증권시장 0.4%가량 오르면서 2414포인트선 넘겨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가량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790선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곤 있긴 한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매도의 폭을 조금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물시장에서 오히려 더 큰 물량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차례입니다. 네, 저도 자동차주 가지고 왔는데 현대모비스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증가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벤더사들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핵심 벤더사가 뭐 현대모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리 좋지만은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움직임 보였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8% 감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도 판매 대수가 적었기 때문에 부품이 덜 나갔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하반기에는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점진적으로 완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한 움직임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동차 출하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고차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자동차주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팩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2차전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뭐 시장 점유율 계속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 물론 판매 대수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캐파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모비스도 현대기아차와 함께 동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모비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최진욱 팀장님 종목인데요.
네, 저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YG를 지금 갖고 온 이유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블랙핑크랑 그리고 이제 아이콘 같은 이런 그룹에 대해서 지금 수혜가 예상이 돼서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YG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네이버로부터 이미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 지금 중국에서 텐센트 이 부분하고 지금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미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콘텐츠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시너지 강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수 아티스트들의 이 음반 발매나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가 지금 개최가 되면서 종속 기업인 YG 플러스의 하이브 음반이나 음원 이쪽 유통이나 그리고 블랙핑크 쪽에 위버스 입점, 이 모델 매니지먼트 쪽에서 지금 사업 다각화를 꾸준하게 이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블랙핑크의 이제 컴백에 따른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YG 엔터의 소속인 이 블랙핑크가 지금 다음 달에 지금 컴백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에 따라서 실적이 지금 빠르게 개선이 될 거라는 그런 증권사에 대한 기대감들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 지금 K-POP 걸그룹에서 이미 역대급 실적 달성을 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가지고 이번에 또 컴백을 완전체로 하게 되면은 또다시 또 실적 달성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 자체는 지금 125만 장을 판매한 정규 1집에 이어가지고 지금 1년 10개월 만에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전에서도 이미 실적은 입증이 됐던 상황이고 이번에도 완전체로 되면서 또한 실적 또한 좋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블랙핑크 컴백에 대한 기대감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위지트 가지고 왔는데 어제 이슈가 있었죠.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에서 빗썸을 인수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벤트가 나타났는데, 일단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4에서 5조 원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확정 전까지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비덴트 그리고 위지트 같은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뭐 대장주라고 하겠다면 비덴트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진입을 했다 보니까 후속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서 2등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 일단 순환매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면 주로 3등주까지 순환매가 돌게 됩니다. 3등주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 기술 투자, 비덴트, 위지트가 있겠는데, 일단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그 3등주 안에 들고 있고요. 그리고 빗썸의 지분을 보유한 티사이언티픽의 최대 주주이다 보니까 이번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다만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에 따른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거래일 1,970원. 땡! 네.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네. 가격 전략을 잡아주시려고 했는데 잠시 후에 시간이 남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5초 정도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네. 상승한 970원 라인 지켜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지트 들어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최준혁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들어보죠. 저는 이제 현대공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좀 현대차에 대한 좀 이슈가 나오면서 뭐 현대공업이나 그리고 뭐 성우하이텍이 지금 굉장히 좀 급등 여력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좀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현대차랑 버스 1호차 때부터 오랜 거래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요 매출처는 현대와 기아로 현재 이루어져 있고, 이미 시트류 부품에 있어가지고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미 시트류 부품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 자체가 지금 2위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지금 국내 63조 이 투자를 유치를 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공업이 지금 수혜가 조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금 4년 동안 국내에 지금 6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그에 따른 자동차 부품주 업계가 지금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
3사가 지금 전동화, 친환경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미 기존 사업 경쟁력을 지금 강화를 하기 위해서 25년까지 지금 국내에 6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를 한다라고 계획성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자동차 부품이나 그리고 철강, 건설 등의 지금 그룹사까지 만약에 좀 더해진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지금 국내 중장기 이 투자액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랜 거래 관계를 유지했던 현대공업 같은 경우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공업까지 들어봤고요. 탑픽 종목 이번에 선정을 해볼 텐데 김신 팀장 그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위지트 목표가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시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분할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데 지금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윈 매물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3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35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수출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적 베이스로 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만 500원에서부터 추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5만 7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7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진혁 팀장님은요? 저는 이제 MPC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에 대한 이 매출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좀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는 매출에 대비해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MPC를 탑픽으로 가져온 이유는 현대하고 기아에서 이번에 좀 폐배터리 신사업을 출범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MPC가 지금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11,000원, 손절가는 8,300원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